낙송정의 두 얼굴. 남한산성의 서쪽에는 낙송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옛날 광주군 서부면에 도부자라는 사람이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큰아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심술도 많았어요. 하지만 작은아들은 몸은 허약해도 마음씨가 착하고 글 읽기를 좋아해 도부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부자가 작은아들의 과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평소에 동생을 시기하던 형은 동생을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형은 동생이 과거 공부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밥을 굶기고 날마다 밤 늦게까지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래도 동생은 형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밤이면 몰래 공부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였고 주위 사람들 몰래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건달을 소개받았어요. 형은 건달에게 돈을 주고 동생이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따라가서 죽여달라고 하였죠. 그러나 깊은 산 속에서 동생을 붙잡은 건달은 차마 착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건달은 죽이려 했던 이유를 동생에게 알려주고 돈을 주며 멀리 떠나라고 하였답니다. 10여 년이 흐른 후, 동생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동생은 암행어사라는 관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동생은 이제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생은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 형이 사는 곳을 알아보았어요. 형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동생은 관리에게 형을 잡게 하고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동생은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맑은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동생은 순간적으로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10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형의 얼굴과 너무나 닮은 것에 놀랐어요. 그리하여 동생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크게 뉘우쳐 형을 용서하였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샘물을 송사하는 자가 재판에서 지게 된다는 뜻의 낙송정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후 동생처럼 남을 송사한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재판에서 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답니다.